있지. 어디? 안녕. 도식아 안녕. 인사해봐. 안녕. 자, 너 말 잘한다고 소문 다 내놔서 빨리 해. 나만 이상한 사람 된단 말이야. 좋아라는 말하고 누워라는 말을 정확히 한 것 같거든요. 좋아. 확실하게 들린 단어 어떤 거였어요? 누워. 좋아 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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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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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 믿어야 되는데 전 진짜 웃긴 것 같아. 코가 왜 이렇게 말을 하지? 아 신기하네. 좋아. 우와. 일반적으로 아시아 코끼리가 사람의 말처럼 이렇게 복잡한 발성을 흉내내기라는 어렵습니다. 형태학적으로 코시기는 사람의 말을 학습하고 따라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독특한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. 그것이 이제 본인의 코를 입에 물고 코에서 나오는 그 바람을 여러 가지 근육을 조절해서 그러한 소리를 지금 발성을 하고 있습니다. 결속력이 아주 강하거든요. 그러니까 따라하게 되고 이제 흉내내게 되고, 그러니까 그만큼 사육사하고 코끼리하고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? 꼭 말을 따라한다기보다는 저와 같이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. 코시기가 잠들 때 마지막 본 사람이 저였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사람이 또 저잖아요. 그렇게 되면서 저를 받아준 것 같아요. 괜찮다, 뭐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사랑이잖아요. 저는 또 코시기랑 오랫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사랑해라는 말은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. 좋아 좋아.